워스그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오늘도 상당히 바쁜 하루였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중에 또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특히 몽골 구독자분들 중에는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한국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, 오늘 저도 오후에 막 일을 하다가 뉴진스를 발굴한 아주 지금 한국에서 제일 핫한 CEO 겸 디렉터 겸 프로듀서죠, 미니지님이 막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. 보면서 아주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말들과 뭐 소셜미디어에 지금 뭐 온통 난리예요. 난리라서 보고, 또 그분이 그 기자회견 하시다가 막 온갖 이제 욕을 다 했거든요. 마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투팍의 히름업 같은 곡들이 생각이 났어요. 그리고 락키베이가 얼마 전에 그 디스가 한번 크게 있었잖아요. 그때 제가 반응 영상을 찍었죠. 보면서 와, 사람이 한번 이게 분노에 차게 되면 뭔가 그 사람 자체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투팍 모드로 변하는구나. 그런 생각을 막 들었습니다. 막 락키베이 생각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. 자, 오늘 락키베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비프가 있었던 그 디스곡과는 달리 굉장히 패밀리 러브가 느껴지는 따뜻한 곡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락키베이의 음악들은 이런 좀 사랑에 대한 음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? 아다르? 아무튼 이게 나왔습니다. 이거 월요일날 나왔어요. 4월 22일날 공개가 됐는데 역시나 반응이 뜨거운 것 같아요. 특히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니는 몽골 래퍼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렇게 락키베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, 그리고 그의 재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되게 지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곡을 촬영하기 전에 계속 들어보면서 장르가 뭘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. 드럼이 전개되는 그 리듬 자체가 드릴하고 유사하다가 다시 힙합의 느낌으로 좀 돌아가다가 다시 또 드릴과 유사하다가, 아무튼 좀 여러가지의 장르적인 느낌들이 혼재되어 있는 곡인 것 같아서 좀 되게 흥미로웠어요. 가사는 되게 철학적이고 따뜻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고, 이 아다르가 이게 한국어로 얘기하면 천둥 번개 뭐 이런 얘기를 뜻하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,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락키베이의 아다르입니다. 야, 렛츠 겟 인투 잇. 얍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(웃음) 이런 곡만 자꾸 내니까 비프에서는 그 내면의 악마를 꺼낸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? 이런 거, 이런 리듬 자체가 힙합보다는 드릴에 가까웠어요. 그래서 이런 걸 의도하고 이런 곡을 만드신 건지 좀 궁금해. 아, 삶이 소설 같다는 얘기 되게 좋다. 날개가 자라면 날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, 자기 자식들이 성장하면 내 품을 떠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? 아, 이것도 좀 코끝이 찡할 곡일 것 같아. 그런 거지. 우리가 성장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는데 정작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잊고 사는 건 아닌가, 약간 그런 것들?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. 야, 하도 여러분들이 락키베이가 몽골 힙합의 에미넴 같은 인물이라고 하시니까 이 곡 자체가, 물론 결은 다르지만, 왜 에미넴도 되게 진지하고 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곡들도 많이 냈잖아요. 광기 어린 에미넴의 모습 말고도 약간 결은 Not Afraid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. 예.
어떻게 읽어야지? 아다오로치라고 이거 읽는 거 있잖아요. 이 단어 되게 듣기 좋다. 오, 여기는 또 컨트리 같은 느낌도 있어. 엘리 생각날 정도로. 벌스2가 좀 더 드릴의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. 진짜 가족애가 뜨거우신 분인 것 같아. 이런 비슷한 가사들을 많이 쓰셨잖아요. 가족에 대한 사랑 있잖아. 근데 이런 감성들을 드릴 리듬에 접목시키는 것도 좀 신선하긴 했어요. 야, 멜로디 너무 좋지 않나요? 뭔가 번역된 가사가 정확한 건 아닌데 되게 시적이야. 아니 이랬던 래퍼가 광기 어린 모습을 보일 때는 진짜 놀라웠단 말이지. 진짜 이분 스펙트럼이 진짜 넓으신 것 같아. 생각해보니까 때로는 좀 팝적인 분위기의 랩 음악도 내셔서, 물론 제 취향은 아니지만 아 이런 음악도 만드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, 아 근데 너무 따뜻하다 음악이. 일단 이 가사에서 던지는 어떤 그런 주제 자체들이 뭐 일부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,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나 봐요. 왜 인생은 짧고 우리는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서 앞만 보면 살아가야 되잖아요. 아니면은 뭔가 목표를 향해서 막 어딘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뒤를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뭐 내 주변 사람들,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, 어디가 아픈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도 체크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. 근데 이 곡은 딱 가사를 보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도 어렸을 때는 우리가 되게 꼬맹이었을 때, 그리고 지금 성장했을 때 과연 이제 뭐 가족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자라지 못했다,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이랬던 분이 엄청난 독소를 내뱉었던 분이라서 정말 놀랍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야. 어쨌든 이 곡은 그냥 뭐 음악적인 저희 뭐 취향 이런 걸 떠나서 멜로디가 듣기에 너무 좋고 그냥 사랑이 가득한 곡이었어요. 그냥 뭐 그 사랑이 가득한 곡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내내 되게 따뜻한 온기 같은 거 많이 느껴졌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